자, 봅시다. 3강 12번이에요. 자, 원은 어떤 사람도 뭐뭐 할수 없다. One cannot 하면 어떤 사람도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cannot study ancient Egyptian painting without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문법 하나 구문이 써 있어요. 이거 색칠해 볼까? cannot 동사원형 without ing예요. 정확히는. 그리고 without ing를 따로 하나 더 따로 보여드리면 without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ing는 동명사겠죠. 그죠? 그럼 요거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냐면 뭐뭐 하지 않고 뭐뭐 없이가 아니에요. 뭐뭐 하지 않고. 그러면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뭐 할수 없다. 뭐뭐 없이는 아니고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요거 국어적으로 바꾸면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게 된다. 반드시 뭐뭐 하게 된다. 이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뭐뭐 하지 않고서는 동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그럼 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feeling sorry인데, feel sorry가 뭐야? 안타까워하다, 유감이다. 이거거든? 그럼 누구에 대해서? 화가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됐어요? 유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고대 이집트의 그림을 연구할 수 없다. 이걸 말을 바꾸면,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그림을 연구하기만 하면, 뭐 하게 된다? 화가들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게 된다.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집트 그림의 화가들이에요. 이집트 그림인데, 이집트 그림 화가들이에요, 정확히는. 자, 이 이집트 그림의 화가들이 이 글의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이 화가들에 대해서 뭘 느낀다고 했죠? 유감을 느낀다. 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for가 왔어요. 잘 보세요. 이 for가 왔는데 이 for라는 단어는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전치사의 for도 있고 접속사의 for도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구조를 좀 보시면 여기 in 보이죠? 이게 전치사고 쭉 가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in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구? 전치사고, 부사구예요. 그러면 아직 for 다음에 걸린 게안 나왔거든? for 다음에 걸린 게 어디냐? No one man was recognized.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보시면 이 for라는 글자 뒤에 문장이 왔어요. 이렇게 문장이 왔을 때 접속사의 for고, 접속사의 for는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알고는 because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원인이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하냐면 유감을 느낀다고 했거든? 이 유감을 느끼는 내용이 결과가 돼요. 그럼 인과관계되죠. 인과관계가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인과관계를 보면 왜? 왜 우리가 유감을 느끼게 됐어요? No one man은 단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좋아. 단한 사람도 이 화가들 중에 단한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이 부분은 버렸어요, 쌤이 지금. 이유가 중요하니까. 왜 우리는 이 화가들에서 유감을 느껴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이픈 나오면 즉, 다시 말해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도 뭐 하지 않다? 쌤이 노원으로는, 노로 시작하는 건 뭘로 해석하라? 부정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아무도 뭐 하고 있잖아? 기억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석해봐요. 우리 유럽의 유명한 화가들, 뭐, 반고흐도 있고, 렘브란트도 있고, 그죠? 그럼 기억나는 유명한 이집트 화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집트 그림 하면 다 알아. 뭐지? 어떻게 그려지지? 요거 옆에서 한 모습 이런 거 그림. 이집트 왜 피라미드 안에 그려지는 그림. 어떤 그림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누가 그렸냐고.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 왜 그런 거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화가들에 대해서 뭘 느낀다? 유감을 느낀다. 주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In all, enormous amount of work 나왔는데 전치사부터 명사로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겠어요? 분사잖아.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 왔으니까 뭐 하면 돼? 후치수식할 때 어떻게 풀 거예요? 능동수동관계 따질 거 아니야. 목적어 따져가지고. 목적어 있니 없니? 없죠. 없으니까 피평 쓴 거예요. 그럼 by them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화가들에 의해서 되어진 막대한 양의 작품이에요. 이 화가들, 그지? 이 화가들에 의해서 완성된 엄청난 양의 작품 속에서 어떤 단 한 사람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끝났죠? 그 다음,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some of the names of great Egyptian architect, 건축가 이름은 알아요.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 이런 거. 자, which 나왔어요. are written in a historical rolls인데 왜 롤이라고 했냐면 이집트에는 우리 파피루스 종이, 그래서 돌돌돌 많은 종이 있었죠? 종이? 참 많은 거. 그래서 역사적인 종이, 명부에 적혀져 있는 이름. 됐어요? 형용사절 배웠잖아. 요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있는 게 누굴까? 주어가 누굴까? 생각해 보시면 건축가인가요? 이름인가요? 이름이 적혀있겠죠. 그러면 선행사가 architect인가요? 아니면 이름인가요? 이름이죠. 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자리에는 후 쓰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겠죠. 조심하시고. 선행사는 네임이기 때문에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위치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있는 동사도 문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수동 비평 쓴 거예요. 항상 동사는 세 가지 맞추라고 했죠? 수태시제? 항상 신경 쓰시고. 자, 그런데 but 보세요. 알고는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접속사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화가들의 이름은 노가 또 들어갔어요. 노가 들어가면 이거 뭘로 해석하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하라고. 화가들의 이름은 has been preserved. 어떻게 됐다? 보존되지 않았다. 보존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되지 않았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 여기 요 내용이 같은 거죠. 됐어요? 세 군데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인정받지 못했다. 기억되지 않았다. 그리고 but 뒤에는 문장. 보존되지 않았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지금 세 군데가. 색칠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preserve가 뭐뭐를 보존하다 뜻인데 얘하고 동역어가 누가 있냐면 conserve가 있어요. preserve하고 conserve가 동의어예요. 뭐뭐를 보존하다 뜻이거든. 동의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다. 문법도 보시면 has been pp가 왔어요. has been pp 문법 기억해 봅시다.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죠? 현재 완료에 수동이라고 불렀는데 목적 없으니까 쓴 거예요. 그럼 반대로 has pp 쓰면 뭐예요?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현재 완료의 능동. 이걸 현재 완료의 수동. 그래서 문법 차이도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의 능동과 수동 차이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법으로 나올 수 있고 단어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역접어 뒤에 나온 내용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원인과 결과 먼저 찝어보세요. 뭐 했기 때문에 인정도 못 받았고 기억도 되지 않으니까 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건축가 이름은 기억을 하지만 화가의 이름은 기억이 안 돼. 기억되지 않고 인정도 못 받았어. 기억이 안 돼. 됐죠? 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존에 대한 기억을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색칠 좀 해주세요. The fact that. 자, 요거 나오면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문법 한번 배워봅시다. 일단, 명사가 나오고 나서 접속사 대시 나와요. 그리고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명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명사절 대절은 역할이 총네 가지예요. 뭐뭐 있지? 주어, 목적어, 보어, 하나 더 동격절.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다? 동격절이다. 이렇게 생긴 게 동격절이고,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라는 명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내가. 똑같을 때, 문법 버전에서는,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 똑같을 때, 이긴 부분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본동사. 두 번째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여기 완전한 문장이야. 이 안에 동사 하나 있을 거야. 그럼 몇 번째?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되고, 이게 바로 본동사 자리일 거예요. 그럼 찾아볼까요? 주어가 왔죠? 그 다음에 동격절. 보인단 말이에요. 몇 번째?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시면 돼요. 여기가 본동사 자리니까 비동사나 필이면 항상 비동사는 무슨 문제로?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수일치 조심하시면 돼요. 단수니까 단수 쓴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건 뭐냐? 다시 한번 볼게요. 동격절은 이해가 갔죠? 문법적으로 볼 때는 여기를 버릴 수 있다. 근데 독해로 볼 때는요. 이 동격절의 내용, 이 대절 부분 있죠? 이 대절 부분의 내용이 뭐가 되냐? 동격절의 내용이 바로 주제문 내용이 돼요. 왜? 보시면 팩트가 사실인데 뭐뭐라는 사실은 될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대절의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격절의 내용이 뭐다? 항상 동격절은 주제문. 동격절로 자주 나오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 자주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가 뭐이냐면, 우리 지금 세게 써준 거, 이거 예시니까 외워버리자. The fact that.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뭐라는 사실. 좀더 보여보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The idea that. 이두 개만 해볼게요,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라는 생각. 하나만 더 할까요? The belief that.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라는 믿음. 이거 나오자마자 생각하세요. 동격절이구나. 그래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The fact that 보자마자 알아요. 동격절이라고. 그러면 동격절인 거 눈치를 챘다. 그럼 이제 뭘 하자? 주제문이구나. 노가 또 들어갔어요. 노가 또 들어갔고 동사는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즉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해석은 했지만 우리가 주제문 내용을 다시 보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자, 이게 proof of인데 proof하고 동의어가 evidence예요. evidence나 proof는 동의어인데 증거란 뜻인데 일단 참고로 이건 불가사 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항상 뒤에 오브가 붙어요. 그래야 해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증거인데 뭐뭐에 대한 증거가 돼요. 뭐뭐에 대한 증거. 그럼 뭐에 대한 증거야 이게? Discouraging influences. 자, discourage 동사 뜻이 뭐였죠? 낙담시키다, 좌절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좌절시키는 영향력, 너무 어렵다. 좌절시키는, 낙담시키는 힘. 됐나요? 영향력이 힘이지 뭘. 그러면 낙담시키는 또는 좌절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떠한 더큰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낙담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 못하게 하는 힘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must have PP가 와서 문법도 하나 좀 체크해야 되는데, 자, should have PP와 must have PP는 조심해야 돼요. 자, should have PP는 뭘때 쓰는 거라고 배웠냐?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적으시고, should PP,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뭐뭐 했어야만 했다. 이 뜻이에요. 뭐뭐 했어야만 했다. must have PP는 뭐였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에요. must be,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고, 뭐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야. 그러면, 이 화가들, 이집트 화가들이죠. 이집트 화가들 주변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 그지? 있어야만 했더니 아니고. 이 이집트 화가들 주변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 낙탐시키는 힘. 그 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지. 증거라는 거지. 왜? 이거 이해를 잘 해보세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야? 이 화가들 주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낙담시키는, 좌절시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진보가 없었던 거지. 자, 이 화가들 주변에, 거꾸로 생각해. 이 화가들 주변에 discourage 말고 encourage. 격려하는, 장려하는. 이해돼요? 장려하는 힘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꾸 장려해. 그럼 뭐가 생기겠어? 발전이 있겠죠. 진보 발전이 생겨요. 자꾸 격려하니까. 이건 이해가 됐어? 근데 이건 반대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이 화가들 주변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야? 낙담시키는, 자꾸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낙담시키는 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 발전이 없었단 얘기예요. 요거 이해한 거야? 이게 주제문이야. 동격적 주제문이에요. 문법 조심하시고 학교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must have PP하고 should have PP는 시험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잘 나와요. 얘기했죠? 그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들 주변에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니까 뭐뭐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는데 비동사면 일형식이니까 있다잖아. 그럼 과거에 있었던, 분명히 있었던, 존재했던 영향력, 힘. 그죠? 이것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발전이 없었다라는 건 요거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봐보세요. for 또 나왔어요. 뒤에 문장 보이죠? 접속사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자고? 뭐뭐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나와도 또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볼까? None of them. 그들 중에 아무도 had imagination or originality니까 상상력이나 독창력을,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않았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시 한번. 이게 뭐가 불가능했냐? 이 화가들 중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 화가들 중에 누구도 뭐뭐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가능해? 부정문 두번 들어갔어? 그럼 바꿔보자. 가능하지 않았다는 건 가능했다, 반드시 뭐뭐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였을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 화가들이, 이거 지금 부정문 똑같이 없애버릴게. 이거 없애고 없앴어. 이해하기 편하려고. 뎀이 누구죠? 화가들이에요. 이집트 화가들. 이집트 화가들이 상상력도 있었고, 독창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독창성이 뭐냐면 크리에이티비티야. 쉽게 말하면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진보하고 발전해야지. 만약에 화가들이 전부 다싹다 상상력도 없었고, 창의성도 독창성도 없었다. 그럼 진보 발전이라는 게 없는 게 맞죠? 맨날 똑같이 묘사하고 똑같이만 그려야지. 이게 없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가들이 전부 다 창의성이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창의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유가 뭐 때문에? 이 화가들이 분명 뭐가 같이 있었을까? 독창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주변에 존재했을 부정적인 영향력,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요거라는 거지.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상상력이나 독창성이 없었다면 진보 발전이 이루어진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발전이 없었을까? 천년 전이나 천년 후는 그림이 왜 똑같을까? 이집트에서는 봤더니 뭐 때문인 거야?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야? 요거 때문이야. 이 화가들 주변에 있었던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려라. 왜 네 멋대로 하려고 하니? 상상력이 누가 너보고 상상력 집어넣으라고 했어? 왜 누가 너만큼 너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발휘하라고 했어? 필요 없어.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낙담시키는 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보 발전이 없었단 얘기예요. 내용이 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문법 조심하자는 거야. 슈드 FP나 머스트 FP 학교에서 얘기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문장.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콜론이 나와요. 여기는 내용 해석이 어렵단 말이지. 지금 뭐 It is not possible that 나나무댐에서 되게 어렵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지금 내가 설명, 선생님 설명해줬지만. 이거 나오면요. 앞 문장의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문장 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버려도 돼요. 왜?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과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이 같을 거예요. 그럼 같으면 여기 있는 문장보다 여기 있는 문장 내용이 좀 더 풀어서 쉽게 풀어서 내용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거 과감히 삭제해버리고 여기 있는 걸로 가도 돼요. 그러면 there must have been 또 나왔네? 과거에 분명 뭐뭐가 있었을 것이다. there 다음에 비동사 뭐뭐가 있다 해석하는 거 알죠? 그럼 must have been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과거에 분명히 뭐뭐가 있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뭐가 있었다고 했죠? 낙담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있었겠어? 낙담시키는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must have been some. some 다음에 끊었어요. 왜? 대명사거든.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some people로 바꿔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앞 문장의 내용이랑 여기 있는 문장이 똑같다고 했거든. 앞 문장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뒤에 것만 할게요. 창의성, 독창성이야. 그 누구도 아무도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불가능해. 이게 뭔 말이냐? 분명 어떤 사람도 있을 거야? 영혼이 시적인 비전으로, 시적인 상상력으로, 즉 이게 오리지널리티하고 이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적인 상상력으로, 시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진보 발전 이루어지지 않았어. 뭐 때문에?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낙담시키는 영향력이라고 했지만 쌤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인 영향력 해도 될 것 같고요. 네거티브 이런 거. 그 다음 be filled with 매우 유명한 수거죠. 뭐뭐로 가득하다. 알던데 우린 수거로 보시면 돼요. 문법으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PP 수동태 된 거 보이죠? 문법. 동사인데 수동태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문법. whose. 무슨 격? 소유격. 자 기억해 보시면 쌤이 명사를 썼고요. 끊었어요. 자 여기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를 쓰는 건 왜 그러냐 라고 보면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이 자리에 소유격 자리 하나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격 뒤에 뭐부터 오겠어요? 명사부터 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나왔죠? 지금 그대로 그려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어요. 무슨 태? 수동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주어 맞거든? 근데 명사는 혼자 오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어떤 문장인 것처럼 보여? 주어 다음에 수동태가 왔는데? 그렇지. 마치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우리 관계에서는 보통 뭐뭐 하는이라 해석하죠. 얘는 하는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뭐인 이렇게 해석해요.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인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봐요. 몇몇 사람들의 영혼이 시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했었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됐죠? 여기에 소유격 관계도 썼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문법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관계대명사 대 됐죠? 관계대명사 대는 소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문장들은 이렇게 썸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해석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다? 영원히 시적인 상상력, 즉 다시 말해서 창의성, 독창성으로 가득했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분명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낙담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이게 있었을 거라는 거지. 내용 된 거예요? 다음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But of what use could imagine be to artist 나왔는데 일단 who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artist who 이 부분 먼저 볼게요. be governed by는 뭐뭐의 지배를 받다라는 뜻인데 뭐뭐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국이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일본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해돼요? 그러면 be governed by는 뭐로 이해하면 좋으냐? 뭐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 이해됐어요? 그래서 be affected by 써도 괜찮아요. 앞으로 be governed by는 be affected by로 해석을 바꿔서 하세요. 뭐뭐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했던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어떤 화가들? 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narrow priesthood 한정된 사제직의 법률. 그것 해봐 사제직이야. 쉽게 말하면 법. 너는 이것만 해라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화가들한테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떤 소용이 있었을까? of use가 useful이거든?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소용이 없었단 얘기죠. 뭔 소용이 있었을까? 물음표 지금 뭐 소용이 없었단 얘기예요. 왜 소용이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상상력이 소용이 없었어요? 법 때문에. 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영향을 받았다? 다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봐. 법에 의해서 제한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쌤 이렇게 봤을 것 같아. be restricted by 그 뭐뭐에 의해 제한받다예요. restrict가 제한하다 뜻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게 무용지물이었구나. 의미가 없었구나. 그래서 나오죠? 바로 나오잖아요. 통제됐다. 제한되었다. 통제됐다는 건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superstitious religion이니까 미신적인 종교에 의해서 통제되었던 이 화가들에게 이게 뭔 소용이었을까? 그럼 병렬구조니까 더 중요한 단어인지 알겠죠? 영향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제한을 받은 거예요. 종교에서 제한을 받았던 누구? 아티스트들. 이렇게 소식할게요. 이 화가들한테 상상력이라는 게 대체 뭔 소용이 있었을까? 됐나요? 근데 이 종교가 뭔 종교냐라고 했더니 모를까봐 해석을 더해줬습니다. 보세요. 레이다운은 뭐뭐를 정하다거든? 뭘 정했던 종교예요? Rules for art니까, 그치? 예술을 위한 규칙을 정해버렸던 종교가 예술도 관여해. 넌 이것만 그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종교를, 이제 예술을 위한 규칙을 정해버렸던 종교. 이 종교에서 제한을 받은 거죠.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restricted. 제한되었다. 통제받았다. 그럼 혹시나 이런 단어도 될 것 같아요. controlled by. 이렇게. 통제됐다라는 건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만 딱 보세요. 종교에 의해 제한되었던 이유죠. 종교에 의해 제한된 이유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한 가지만 딱 집으면. 종교에 의해서 제한을 받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의 이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예술은 알아. 이 그림은 알아. 근데 뭐는 몰라? Nothing이니까. 화가들에 대해서는 지뿔도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어떤 이유 때문에? 종교에 의해서 통제되었고 지배받았고 제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가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얘기한 겁니다. 내용 된 거죠? 정리하세요.